지금부터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40주년 학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대중 평화센터 박한숙 개최자입니다. 원래 이 회의는 금년 5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되었고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페이스북 라이브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5.18의 직접적 계기가 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다룬 학술회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학술회의를 계기로 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80년 5월 희생되신 5.18 민주 열사를 위한 묵념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술회의에 앞서 간단한 회의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석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장님의 회의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부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장을 맡은 한석희입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김대중 대한민국 조작사건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이 회의는 아까 박한수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5월달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올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자꾸 늦춰지게 되다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한민국 조작사건은 한국 현대사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는 사건 발생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의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오늘 같은 회의가 열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학문적 담론화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굉장히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회의가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오늘 더 건강하시고 오늘 회의가 기본이 돼서 앞으로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상임 이사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우리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실장 우리 한석희 김대중조합 반장님의 개회사 그래서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40주년이 되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이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숨은 근거자는 광주 전남 김대중 기념사업회 추모사업회 회장하는 정진백 회장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광주 5.18의 민주항쟁을 일으키게 한 것은 바로 김대중 내란후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되기 때문이었습니다. 5월 17일 내란후 사건으로 조작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되자 광주의 시민들이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령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하고 5월 18일 가도 민주 시위를 한 것이 바로 5.18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김대중 내란 음모로 조작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광주를 내란 폭동 빨갱이의 우리들의 안동이라고 해서 광주 시민을 무차비 학살했던 그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의 학술회의와는 달리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돼서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내일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제일 중시하시고 역사를 말할 때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잊지 말지만 그러나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큰 역사도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기 때문에 그 큰 역사로 그걸 아우러냈던,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고 베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학술회의가 여러분들의 논의들을 통해서 과거의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압제당해 왔던, 왜곡되었던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살려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란 음모 조작으로 이렇게 말해지지만 이제 학술회의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실제로 불법의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이 군부에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와 전두환. 그는 군부의 이름으로 사실은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다 그저 내란 조작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내란을 정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중 내란 조작 음모 사건의 한 사람의 해명의 역사가 시대뿐만 아니라 지나온 암울했던 60년 군사 독재로 이어졌던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아프게 했던 이 역사를 다시 밝혀내고 이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새로운 우리의 민족의 정신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고, 아마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한겨레가 그 특집처럼 양면에 김대중에 대한 역사, 순환의 것을 전부 화보와 함께 실어주었습니다.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얼마나 그 아픈 역사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끝내 한국의 민주주의를 노력했는가가 다시 되새겨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모두 모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석기 김대중 교수관 관장께서 새로 임하셔서 이 모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서울의 5.18 기념사표 회장님도 다 같이 이렇게 의견들 모으고 힘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관계자분들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40년의 암울한 역사를 뚫고 새롭게 부활하는 김대중의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밝히는 그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진백 김대중 광주전남 추모사업회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스타트레이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환심이 솟아납니다. 사실 저는 1989년에 제1회 5.18 민중화운동 학술 심포지엄을 후원했습니다. 제 사비, 전역 제 사비로. 전남대학교 홍대 VTR 강당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벌써 그러니까 한 31년, 이제 32년이 다 돼가지고 그때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진실을 한 세션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저는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 기획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그 마음을 쭉 가지고 오다가 지난해 9월에 박원순 시장님께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5.18 민중항쟁은 둘이 아니다. 저는 하나다.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협력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광주에서도 굉장히 인상하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이런 학술행사를 한번 지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 말씀드린 환희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 도서가 5.18 민주화운동 서울 기념사업의 세 기관에 그 이 학술행사의 준비부터 기획 모든 것의 전문화 이름까지 세 기관에 이미 전부 모든 일을 처벌하셨고요. 저는 또 지역적으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원발치서 이 소정 학술행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기획만 했지 협조적이 못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아홉 분에서 카톡돼서 이렇게 훌륭한 텍스트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밝혀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서 서로의 만남이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올 수 있는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련 우리 곁에 떠나신 박원순 시장님의 그분의 협력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적극적 지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동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기가 작아서 조금 인사말 하기 전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대중 선생님과의 관계가 31년 후배입니다. 목포 북교공부학교를 나왔고요. 또 우연찮게 고등학교도 저의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5.18 당시에 목포의 광장에서 한 5만 명 있는 거기서 연설을 해서 그때 학원 강사였는데 얘를 공부하라고 좀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선생님 이런 데 참여해야 된다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또 그런 연구 때문에 좀 네가 후배니까 그 좀 이상한 놈이다 해서 조금 뭐랄까 좀 차별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인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학술 토론회가 있기까지 실제로 우리 정진백 이사장님과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 그분의 노력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5.18 기념사업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도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할애를 해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주,
싶은 그 변호사로서 저는 기억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학술회의가 실제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민주인권 평화통일이 다 잘 이루어지고 대동 세상이 아우러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인사말을 좀 읽겠습니다.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의 5.18 정신은 김대중 정신이다. 5.18 민주화 운동과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 지숭숭한 가운데 40주년을 지나갑니다. 이 두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탈취 야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행했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5월 17일 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와 함께 전국적인 예비검사로 민주인사들이 체포되었고, 이튿날 아침부터 광주에서는 계엄해제,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의 외침이 높았습니다. 저들이 5.18 사태라고 불렀던 비극은 군법회의 법정에서 오리발을 사태로 희극되었습니다. 505 보안부대에서의 압도한 포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김대중과 빨갱이가 시켜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검사의 공소 제기 모두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5.18 시작도 전에 대비 검소 체포되어 중앙정보부에 감금된 김대중 선생이 원격으로 광주의 폭동을 조종했다니 김대중 선생은 초능력자인가 하는 반문도 나왔습니다. 죽음을 총각 앞에 저항했던 광주의 정신은 고문과 서슬퍼런 군사법정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뒤가 챙긴 신군부는 이듬해 5.18 관련 구속자들을 다 석방했고, 결국 자신들이 사형을 내린 김대중 선생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더불어 다시 돌아온 김대중 선생은 10년 만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이끌었으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초석을 놓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범죄와 사재기는커녕 헌혈과 주먹밥을 날며 위대한 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준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모범으로서 승화되어 6월 항쟁과 외환위기 당시 금목이 태안해변의 기름오염 극복을 넘어 1700만 군중이 지나간 뒤에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던 촛불시위까지 국가들 위기 때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신일 냉전시대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김대중 선생님의 이념은 외환위기 극복의 실용주의적 정신과 함께 새천년 전환을 넘어 21세기 대한민국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 부도의 위기로부터 IT, 조선, 통신, 방산, 방역 등의 세계 선도 국가로 성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씨를 뿌린 토양 위에 자라난 쾌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1년 대선에서부터 직권까지 이어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정 가운데 결정적인 군수령의 하나였던 80년 내란 음모 사건은 광주와 연결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된 올해 이와 같은 학술 행사를 열게 된 것은 실로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김대중 정신을 공유하는 분들과 5.18 정신을 공유하는 분들 사이에 더욱더
깊은 연대가 이루어져 세계가 뒤따를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게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5.18의 영령들 또한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회 회장 최수동.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발표자의 발제에 의해 토론도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론자 없이 발표만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몇 분에 한해서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배경과 원인입니다. 발표자분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우선 발표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호 서강대 글로컬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 연구원입니다. 한원구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장신기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사료연구 담당관입니다. 지금 박명림 교수님이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요. 아, 박명림 교수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박명림 교수님은 제 3세션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정으로 이번 시간에 먼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봄이 좌절된 이유에 대해 전재호 연구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재호입니다. 제가 맡은 제목은 이제 서울의 봄이 왜 좌절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지금 여러 번 연기가 돼가지고 사실 저도 이걸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꼼꼼히 읽어봤더니 약간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서울의 봄 이후 그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의 급격한 사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화가 올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야당이나 제야 학생과 같이 저항 세력은 물론 뭐 최규하 대통령 권한 내 정승화 비용사령관 공화당 뭐 이런 집권 세력에서도 유신 체제 폐지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한국이 민주화의 길로 가야 하고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담아서 당시부터 언론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 기대는 신군부의 다단계 쿠데타에 의해서 무참히 부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 박정희 사망 이후에 기대했던 민주화가 곧 서울의 봄이라는 게 실현되지 못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신군부의 권력욕이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그동안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고 이미 역사가 증명한 것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연구와 달리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요인은 없을까 나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착안한 거는 아 서울의 봄이라고 했을 때 서울의 봄이라는 것은 프라하의 봄이라는 것에서 따가지고 온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1968년 프라하의 봄도 소련군의 군합발에 짓밟혔고 서울의 봄은 예, 신군부의 군합발에 짓밟혔죠. 네. 그래서 그쪽과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좀 비교적 시각에서 이 서울의 봄의 실패 요인을 한번 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과연 12.6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과연 민주화가 가능했을까? 일부 사람들은 이긴 하지만 마치 뭐 양김씨가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은 뭐 민주화가 성공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을 때 아 이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그 당시 너무 사실 뭐 당시 겉에 나타나 있는 정치 세력들은 다 민주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진 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민주화가 다른 여러 뭐 우리나라 4.19 1987년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민주화 이행 과정과 비교해 보면은 1980년 상황이 과연 민주화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걸 이제 프라하의 봄에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의 봄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연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1987년의 성공과 비교해서 왜 1980년은 실패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명백 선생님하고 손원철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책의 6페이지의 표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이명백은 뭐 서울의 봄의 게임을 표 1과 같이 정리했는데 그 80년 봄에 게임을 결정했던 특징은 강경 군부 장교 집단이 위협 능력을 보유한 데 비해 반대 세력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화 세력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군부에 항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거리의 힘을 동원하여 직접 대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군부의 입장에서 최상의 선택은 전면 대결을 통한 권위주의 체제로의 복귀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민주화 세력을 자극하여 폭력을 유도했다. 곧 민주화 세력을 거리로 끌어내므로써 전면적 대결을 유도하여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다. 광주 민중 봉기는 서울의 봄 1980을 마감하는 신군부의 마지막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명백 선생님은 1980년 봄의 좌절을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에 의한 지배세력 내 진정한 대화상대자로서의 자유적 공공파의 소멸 및 민주화 추진 세력의 전략적 대안 조직의 실패가 빚은 결과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위자의 어떤 선택의 결과로 설명을 하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손원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뭐 결국에는 이 7페이지 첫 번째 패널 마지막에 결국 1980봄 실패한 원인을 민주화 세력에 비해 지배블록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사실 맞는 얘기죠. 뭐 신군부의 힘에 대적할 만한 세력은 그 당시 없었으니까요. 그 신군부의 힘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하는 뭐 일종의 1987년 서울의 87년 6월 항쟁 같이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힘든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 연구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신군부의 권력력을 1980년 민주화가 실패한 결정적 요인으로 전제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개된 행위자들의 역학관계를 재검토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하고 서원대 정상호 교수가 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이건 크게 앞에서 했던 주장하고는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1980년 서울의 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고 비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그동안 뭐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 연구를 도입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제 프라하의 봄과 서울의 봄인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울의 봄은 직접 체험하시고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1. 프라하의 봄에서 제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건 68년 체코에서 등장했던 프라하의 봄에서 유래했다. 프라하의 봄은 68년 1월 5일 체코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된 누구체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내걸고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개혁파인 누구체크가 권력을 잡고 프라하의 봄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치 박정희가 사망했을 당시 제2차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위기 이런 걸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체코는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고요. 서구와의 경제교류도 중단되면서 경제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내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개혁파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당과 국가를 통제하던 보수파와 갈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파들이 보수파를 압박했고 결국 이제 개혁파인 두부체크가 그 제1서기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말에 개혁파가 대통령과 국민회의 의장직을 장악함으로써 보수파가 퇴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혁파의 권력 장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게 그동안 암묵적으로 정권에 동조했던 지식인들의 이반과 학생들의 시위였습니다. 지식인들이 이제 기존 체제를 강력히 비판을 하고 검열의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강경파는 이름 그대로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요. 이게 빌미가 돼서 또 개혁파가 보수파를 공격하게 됐고요. 또 학생 시위는 뭐 아주 사소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서 전기가 계속 중단이 되고 난방이 공급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보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사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시위가 발생이 됐는데, 시내 중심부로 이제 행진을 했는데 공안이 행진을 막고 공봉과 체육하스로 강제 해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되자 이제 보수파 공안의 무차별 폭력이 비난받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보수파가 당내에서 세력을 잃고 개혁파에게 권력을 뺏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하의 봄에서 특징적인 것은 언론과 미디어가 이 개혁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TV와 신문이 개혁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고, 스탈린 시기 범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공산체제의 실상을 폭로하는 등 이전에는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해서 시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공식적으로 검열이 폐지되면서 언론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고위층 부패를 폭로하고 공산당의 범죄를 고발하고 소련이 배후인 범죄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발맞추어서 공산당 내에서도 개혁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건 있는데 이제 공산당 역할을 축소한다, 정치 제도를 개혁한다, 특히 이제 집회 결사 및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이주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 뭐 이런 걸 보장을 했다. 그다음에 서방 세계와의 무역을 개방을 하고 민간 기업을 허용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 공존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라의 범위라는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탈피해서 정치적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들이 굉장히 이 개혁 정책을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프라이범이 붕괴된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붕괴가 된 것이죠. 이런 개혁 정책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걸 두려워했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소련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친공군을 끌고 와, 군을 끌고 와가지고 체코를 침공을 했고요. 이때 시민들이 마치 광주에서처럼 머리로 나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무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11페이지에 비교라고 했는데 서울의 봄과 프라하의 봄을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양구에서 체제의 변화를 기대하는 전환기가 어떻게 도래했는가. 프라하의 봄이라는 것은 지식인과 학생들의 저항에 의해서 집권 세력 내에 개혁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집권 세력 내에 갈등을 촉발했고 공산당 내의 개혁파가 당의 권력을 장악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저항으로 시작이 됐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광주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의 암살 우연적인 사건이죠. 물론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특히 부마 민주 항쟁이 있어서 김재규가 결단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게 시민들의 대중성을 확보하지는 못했거든요. 워낙 긴급조치를 통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감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학생은 참여했지만 등장부터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이라는 것은 프라하과 굉장히 달랐고 전망이 그냥 밝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김대중 선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주요 정치인들은 서울의 봄이 조성된 조건이 가진 한계에 주목하지 않은 채 민주화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김대중 선생은 11.6 이후 민주화의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는 구태타나 암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민중이 독재를 응징하지 않고 독재자가 부하에게 살해당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는 전환기에 전개된 상황과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라하의 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계속 개혁을 주장을 했고요. 개혁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개혁파는 실제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했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환영했고 또 소련군이 침공하니까 저항운동을 전개를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는 단합된 힘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외부를 통해서 막히게 된 거죠. 근데 서울의 봄이라는 거는 유신체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집권세력 자체가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들이 교체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화가 추진돼야 되는데 말로만 체규화도 뭐 1년 이내 야당에서는 당시 3개월 내로 끝낼 수 있다. 당연한 거죠.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몇 개월 만에 헌법 만들었습니까? 1개월이면
우리에겐 기존의 좋은 헌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건 또 정부 주도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뭐 이원 집정부이 나오고 신군부도 역시 예, 물밑에서 기존 유신체제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예, 민주화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여기 제가 그 1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을 보면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그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5월 14일, 15일 서울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광주와 다르게 시민들의 표정은 무표정했다고 합니다. 참여 학생들에 따르면 시민들의 반응은 무반응이나 냉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당연히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경제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시위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서중서 선생님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유신체제의 그 공포를 경험한 시민들이 비록 박정희가 사라졌을지라도 군부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억압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본능적으로 인지하지 않았을까.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감히 어떤 면에서는 용기를 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또는 이제 또 냉전 반공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남침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언론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자유언론 실천운동이 있었지만 내부에서의 활동이었지 사실 그 대외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K공작계에 따라서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사 간부들을 매수하고 언론 통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예, 전혀 민주화운동에 도움이 되는 언론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제가 여기 14페이지 첫 번째 적었는데 프로앨범은 개혁파에 의한 개혁정책의 시행이 주 내용이었지만 서울의 봄은 집권세력에 의해 민주화가 지연되면서 주 내용이 민주화에 대한 기대에서 저항세력의 민주화 요구로 전환되었습니다. 곧 프라하의 서울의 봄은 주도세력도 내용도 달랐고요. 더욱이 프라하의 봄은 언론의 지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되었지만 서울의 봄은 언론의 지원도 시민들의 호응도 없었습니다. 예. 뭐 없었다는 건 너무 과장이 된 것 같고 약했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양구에서 봄이 좌절되는 과정을 비교해보면 프라하의 봄은 외부 세력의 개입 때문에 좌절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체코의 시민은 자발적으로 거리를 나아 항의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 서울의 봄은 5.18, 비상계엄, 전국 확대, 체계 정부가 이걸 확대하면서 시위 주도 학생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도 권고를 하고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유혈 진압이라는 폭포를 자행함으로써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국에 프라하의 봄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중단되었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저항을 촉발한 데 비해 서울의 봄은 민주화를 저지하고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지속하려는 신군부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저항은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만 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배세력 내부의 민주화로의 이행 의지 부재 및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민주화의 이행을 당연한 순서로 생각했던 여야 정치인의 무지가 또 서울의 봄 실패의 한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나가는 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7페이지입니다. 네. 서울의 봄이 조성된 상황은 프라하의 봄과 결정적으로 다르며 이것이 서울의 봄의 운명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서울의 봄 시기 민주화의 좌절에는 대다수 국민의 민주화 기대와 염원 을 배신하고 다단계 구태타로 권력을 터치했던 신군부의 권력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지만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친 낙관에 빠져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최규하 및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서울앨범의 실패 요인을 고찰하면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 글은 서울앨범이 조성된 환경에 초점을 맞춰 그러한 환경에서 과연 민주화로의 이행이 가능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프라이범과 비교를 했고요. 서울의 봄에는 민주화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결합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의 봄이 민주화운동이나 민주의 힘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욱이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배 세력의 커다란 균열을 가져오거나 그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저항, 민주화운동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엘리트만의 운동이 아닌 일반 시민 또는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더 나아가 언론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의 봄이 실패하게 된 데는 신군부 체류와 여야 정치인들, 개별행위자의 책임도 크지만 민주화로의 이행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들이 부재했다는 데도 일정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부독재 정권의 김대중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웅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중에 대한 군부의 편향과 조작 발표는 무슨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표문을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서 요약을 못해서 발표문이 긴데 그래서 이 PPT를 준비해 왔으니까 PPT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회의의 전체적인 이제 회의 구성에서 한 부분을 맡았는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김대중 나라는 사건이 참여자들의 회고담 같은 걸로 정리가 되어 있지 학술적인 논문으로는 거의 다가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그 진실에서의 핵심과 관련된 반면통역 관련된 부분이 많이 다가지지 않은 걸 보고 저도 좀 의아했고 아 이거 참 게을렀구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는 한민통에 대한 얘기가 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파란만장한 이력을 산 분은 아마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행한 시대가 나온 분이죠. 그리고 온갖 모략이 집중이 됐는데도 거기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끝내 대통령이 이제 그까지 되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모략이 쏟아졌는데 그 모략은 대개 71년 대통령 선거 때는 워낙 신인에 가까운 분이 갑자기 이제 탁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모략을 만들고 자시고 하기에도 좀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다가 박정희도 굉장히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는 솔직히 새로운 모략거리가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잡지도 오신 다음에는 가택에 연금되기셨고 그리고 언론에 노출이 될 수가 없었고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었고 또 76년 3.1 사건 이후에는 또 그 2년 넘게 2년 정도 감옥에 가 계셨기 때문에 무슨 활동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개인이 아닌 김대중이 속했었던 한민통을 중심으로 모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김대중에 대해서 만들어진 모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위험하다, 과격하다. 근데 위험하다, 과격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80년 이 상황 이전에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낸 공약밖에 없죠. 그 사상적인 무엇을 따진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이다, 분노술수다, 뭐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이제 한민통 관련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의혹들은 87년, 92년,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은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남아 있는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보니까 한민통 얘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있어서 그 하다 보니까 한민통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걸 좀 같이 살펴보죠. 먼저 전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모임도 내란음모 사건이고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형법에서 보면은 내란음모에서 그 예비와 음모에 대해서는 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니까 무기징역도 안 나오는 겁니다. 사형은커녕.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건 법을 다루는 놈들 다 알죠. 신군부에서도 잘 알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김대중을 이번에 죽여버릴까.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하는 것 같고는 명칭은 거창하지만 형이 무기징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서 만든 그 이제 걸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반국가 단체의 수괴.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까 사형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래서 이걸로 몰고 가야 했었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또 국내 무슨 반국가 단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 그게 바로 등장하는 게 한민통이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에 대한 그 제가 봤을 부분이 신군부의 편견과 조작인데 편견과 조작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죠. 경향신문에 그 박정희와 김대중이 오늘부터 계속 접전을 한다고 할 때 이제 발표가 난 사건이 북해 대규모 간첩단 뭐 해서 나왔는데 오늘 그 오후에 발표를 맡은 서승 선생님과 그 동생 되시는 서진식 선생님 이른바 제일 높은 현재 간첩단 사건이 이렇게 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단 사건이 꼭 터지는 타이밍이 있죠. 6.8 군영선거 때 동맹님 사건이 터지고 한일회담 반대되고 6.3 개운영 사태 때 인혁당 사건이 터지고 뭐 92년 선거 때 중부지역당 사건이 터지고 뭐 이제 그 촛불 때 2008년 촛불 때 원정화 사건이 터지고 뭐 사건 자체가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정권 측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용해서 이제 뭐 많이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신이 났을 때 망명을 해 계시다가 일본에 그 귀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계시다가 납치돼서 이제 그 강제 귀국이 그 됐었고 일본에서는 그 당시 표현으로 원상회복 그러니까 자유의사에 의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한다 그걸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준 충격이 유신 나고 1년 동안 그 국내에 아무런 자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잡아다 두들겨 패니까 국회의원보다 좀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이나 뭐 그런 게 낮은 사람들, 뭐 교수, 기자, 뭐 또 종교인들 말고도 막 사람들까지 따고 붙었는데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73년 10월 2일 서울군의대상 등본을 기기로 해서 운동이 쫙 커져나가는 겁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이 다시 깨어나는 그 계기가 됐었고요. 또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한
이유도 그러니까 김대중 말고는 떠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신정권 입장에서는 김대중 입만 다물게 하면은 대강해진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뭐 현장에 그 김동훈 서기관이라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육안으로 봐도 선명하게 지문을 남겼거든요. 일본 신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관여했었다는 걸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겁니다. 웬만했었으면 일본도 아 잘 모른다 한국도 우리발을 내밀었을 텐데 지문이 현장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한국 정부의 책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 내에서의 어떤 중대한 주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필 총리가 가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고 사실은 그 밑에 이제 장면이 그 유명한 장면인데 바로 그 다나카에게 어떤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이 결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착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그 땅콩으로 유명한 한진의 그 이 땅콩 회항 사건의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조중훈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착을 했는데 거기서 결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뭐냐면 김대중의 일본에서의 활동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 정부 간의 이 사건을 덮는다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덮는다는 얘기죠. 그 대신 그 김대중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활동, 즉 한민총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가 중요한 약속 사항이었고 박정희 정부 때는 이게 이제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안 지킬 수가 없는 그 상황으로 그렇게 봉합이 돼서 갔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소위 되십니다. 소위 됐다가 이제 이건 그 형집행정지로 그 석권되는 장면인데, 이거 뭐 이호 여사님 여기 그 우리 국내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던 시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3.1 구국선언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에 걸렸던 분들이 거의 그대로 그 김대중 대관음모 사건으로 간 겁니다. 카톨릭 신부님들이 빠지는데, 이 3.1 구국선언 사건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카톨릭은 그해 2월달에 원주에서 뭐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 쪽에서 카톨릭도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참 너무 엄혹한 시절이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명동성당을 빌리게 된 겁니다. 신부님들이 명동성당을 장소를 주선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옷자락이 참 넓었구나. 목사님들까지 포괄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서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에 거기 같이 서명했던 분들에다가 뭐 이춘호 선생이나 한 몇 분만 더 추가돼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그 핵심적인 피고인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신군부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그 붙인 거고요. 그래서 제의안은 바로 이 3.1 구국선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형성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그 프레이저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청문회에서 김형욱이 증언을 했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이때 김형욱의 그 증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김대중 납치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다시 한번 국제적인 조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프레이저 청문회에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민통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증언해야 한다 해서 한민통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분들이 이제 제일 동포잖아요.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여권이 아니라 그 국적을 갖고 있고 여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돌아오려면 여행 허가와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출국을 해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프레이저 청문회 조사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민통 사람들 만나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는 한민통이 계속 그 신경이 그 쓰이는데요. 이건 이제 79년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저 왼쪽 사진 왼쪽 구탱이 누굽니까? 얼굴이 반쪽 나온 분. 이게 아마도
유신시대의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면되거나 석방됐을 때 빼놓고 그리고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 당시에 동아일보가 이제 유신정권 입장에서 막 나갈 때죠. 그때 빼놓고 유일하게 유신시대의 신문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에서는 딱 여기서 잘라서 찍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안 나오고 그렇게 뭐 박한삼 씨나 뭐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얼굴 봤죠. 그렇게라도 동아일보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 아시겠지만 이 회의에서 이게 김영삼 쪽 대의원 집회에 이건 지금도 의문인 것 같아요. 연금 상태의 김대중이 어떻게 이 그날 연금이 풀려서 하필 그날 그때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는 뭐 김재규가 김영삼을 지원한다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있습니다만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여기 이제 이렇게 참여해서 대중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김대중은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총 맞아 죽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 보면은 상황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주로 신군부 신군부 얘기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과연 신군부만 되는지 아니면 구군부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그 당시에 기흥사령관이었던 정승화죠. 이제 신군부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서 여기 이제 뭐 이등병으로 감금되고 감옥도 가고 12.12가 그 이제 일어났습니다만 YWCA 그 사건, 위장 결혼식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언론사 사장들 부르고 또 편집국장도 부르고 또 정치부장도 따로 부르고 이제 뭐 그래서 제대 간담회를 가졌는데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장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김대중이 과거 공산주의자였다. 전향한 증거 없다. 전향한 증거가 없다는 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습니까? 박정희죠, 박정희. 아시겠나요? 공산주의자였던 건 괜찮아요. 근데 전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표를 많은 얻었지만 석연치 않다. 그리고 용궁에 과거가 있는 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국군 장성들은 대개 이런 나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고 이게 국군의 입장이다. 그 출마에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출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거를 제대로 잘 써달라. 그래서 사장, 편집국장, 정치부장, 뭐 이제 주요 기자들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김대중이 정승화가 전도불러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전도한테 전파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대목은 뭐냐면은 김대중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알았냐. 나중에 이제 그 기업사에서 주지머 씨 오는 그런 내용을 그거를 보면은 중앙정보부 파일을 봤다. 그 즉 중앙정보부는 차곡차곡 그 파일을 모아서 정리했었고 그리고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그 파일을 돌린 거는 아마 그 박정희 사후에 정성화도 기흥사령관이 돼서 중앙정보부가 갖고 온 그 파일을 봤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신군부, 구군부 할 것 없이 그런 인식을 그 공유했었고 그거는 뭐 아마 뭐 92년 또는 심지어는 97년 그 하나회가 한 풀 꺾인 다음에까지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술상가 들고 청와대를 돌진하겠다 하는 열혈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었던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긴 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은 살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하필이면 대통령이고 총을 쏜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라서 그렇지 이건 법적으로 보면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재규 재판에서도 그게 쟁점이 됐었습니다만 내란 목적이냐 내란이 아니냐. 근데 김재규는 당연히 그 또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내란 목적이 아니라고 다들 믿으실 텐데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살인사건에 군대가 출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살인사건이면 경찰, 검찰이 해서 사건을 수사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사안도 아닌 거고 군이 출동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 입장에서는 그 명분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때문에 군이 출동한다는 거 안 되잖아요. 김영삼은 무능하잖아요. 무능이라는 걸로 이제 여기 그 정승화가
김대중만 비토한 건 아니에요. 승기를 다 대개 다 비토했는데 김대중은 훨씬 세게 이제 비중을 갖고 비토를 했는데 김정필은 부패했다. 그리고 김영삼은 모른다. 그러니까 부패나 모른 것 갖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을 뭔가 위험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게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 회의자가 오늘 있으면서 주장을 했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에 이제 그 계엄사에서 내놓은 게 김대중의 좌익 전력에 대해서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건준 활동을 했다. 그런데 건준은 좌익 조직이지 좌익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조선 시민단 활동을 했다. 남조선 시민단은 저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백남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사회경제에서 빛의시대의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의미한다.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그 본건 사회경제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민족의 진로라고 해방회에 이제 짧은 팜플렛을 냈는데 남조선 시민단은 북쪽, 그 우리 연안파로 알려진 그 독립동맹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시민당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남쪽에 이제 시민당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시민당과 조선공산당과 그 여원형의 인민당이 합쳐져서 남로당이 만들어지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남로당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남조선 시민당 단계에서 좀 발을 담궜다가 뭐 장익인 우익인사의 그 권유로 남조선 시민당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시민당이 조금 좌파적인 색채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해방정국을 놓고 본다면 좌익에 가담한 정도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리고 박정희와 군법회의에서 사형까지, 그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었던 박정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겁니다. 다만, 80년이 되다 보니까 63년도에 4.3 논쟁이 벌어지면서 박정희가 빨갱이였다 한 거는 전 국민이 다 알지만 17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뭐 과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를 우리 젊은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20대들. 뭐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은 박정희의 그 좌익 전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4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는 거고 사실은 별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별거로 만들어야죠. 근데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약하니까 또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정태홍이라고 정태묵이라고 보통만 있는 임자도 간첩 사건입니다.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 남로당 활동을 세게 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고 근데 사형을 면하고 사형에 대해서 이제 목포에서 사업을 하던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 선거 1년 선배예요. 그리고 67년 대통령 선거 때 뭔가 이제 조금 약간의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거 사실이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그 김형욱 회고록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죠. 그 이름이 나와갖고 정세무기가 접촉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김형욱이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한 얘기를 자기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한민통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크게 두 파트인데 하나는 5.18과 관련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따로 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고 이 한민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민통과 관련된 얘기는 아주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도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67년 그 국회의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65년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제일동포들을 투자 유치도 해야 하고 뭐 하여튼 일본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면서 제일동포 문제가 그 이슈가 되면서 67년 선거에 공화당과 신민당이 각각 민단의 단장들을 그 전국구 의원으로 영입하려고 했는데 민단은 공천을 줬는데 공화당 공천에서는 민단 단장이었던 사람 권율리라고 친일파인데 그 사람이 탈락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제일동포 사회의 여론이 이제 악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그 김재화입니다. 나중에 한민통 의장을 지낸 분이죠. 그 김재화
구분을 그 끊어내기 위해서 김재화가 결국 구속되는데요. 김재화가 이제 그 당시에 공채 방금을 했는데 그게 조정련 자금이다. 그렇게 해서 이걸 68부정서 그 68선거를 닷새 앞두고 신민당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신민당의 예금 계좌를 동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정당의 공식 계좌를 동결시켜버립니다. 이런 것 좀 희한한 반응을 저질렀죠. 그리고 김재현은 깔갱이도 하고 구속을 시켰다가 풀어주고 김재현은 71년도에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67년에는 이제 못했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단 내에서 민단이 한일 국회 정상화 이후 갈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사회가 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었고 그 민단이 다시 국회 정상화 되면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CIA가 들어와서 공작을 하면서 친박정희 파와 박정희를 비판하는 파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눠지게 될 때 그때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제 논문에 썼습니다만 김재건이라는 공사가 사기를 쳐요. 민단 단장의 박정희 비판적인 분이 당선되려고 하니까 뭐 이제 아주 그 형편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녹음 테이프가 있다. 그 당시에 비트공파라고 했는데 비트공파 쪽에 조청년하고 접촉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까면은 선거에 개입하는 게 될 테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해주는 그 문서를 대한민국 주일대사관 공사 김재권 이렇게 사인을 해서 했는데 이 제 주일공사는 중앙정보부 자리입니다. 중앙정보부가 하는 자리인데 이 김재권이는 누구냐?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에 일본의 현지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투톱이죠. 국내에서 실행 책임자도 윤진원이가 가고 일본 현지에서는 김재권이가 했는데 본명은 김기환입니다. 저 윗사진은 뭘까요? 아주 재밌는 사진이고 참 악연인데 이 58년도에 KNA기 납북 사건이라고 우리 그 국적항공기가 북한에 납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납북됐던 사람이에요. 공군 정훈감옥이 있었는데 김기환 대령이 그때 납북됐다가 석방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민군이 있는데 뭐 평점 넘어올 때 표시 터지니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보고 있고 뒤에는 활짝 웃고 있죠. 이게 김기환입니다. 15년 전에 납치됐던 사람이 15년 뒤에 자기가 납치범이 되는 거예요. 납치의 현지 책임자가 되는 야릇한 인연인데 이 김기환이가 누구냐? 바로 오바마 시절에 한국 대사 나왔던 성김의 아버지입니다. 오바마가 한국 얘기를 많이 했지만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저는 성김이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반대가 없고 김대중 납치 사건의 책임을 성김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과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데 오바마가 잘못한 건 한국 국민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나라 파먹은 사람의 놓고 돌아간 사람을 미국에서 뭘 시켜도 좋습니다. 국무장관을 시켜도 되고 더 좋은 걸 시켜도 좋은데 한국 대사로 보는 거 한국 국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기현이가 있었고 그리고 납치가 된 상태에서 근데 김대중 실종이죠. 그 당시에 뭐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민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민통을 만드는 게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일본에만 미국에 만들고, 일본에 만들고, 유럽에 만들고, 국내에는 뭐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전체 한민통의 의장을 취임하려고 하셨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이었는데, 일본 본부 구성을 앞두고 납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본부에서는 원래 김재화, 그러니까 민단 단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분은 반공이죠. 이번 사진은 뭐냐면 59년도 사진인데 그 북한에서 제일군부 북통 시작할 때 그때 생사길에서 제일군부에서 김거림 단장이 국회에서 원본을 고소하고 있고 수석동포가 85%로 괴뢰 적화 공작이 치열하니까 이거 좀 도와주시고 굉장히 반공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일본 본부의 의장을 하기로 했는데 김대중 그 선생을 덜컥 이제 의장으로 추대해버린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한국 정부에서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 했고, 김재하 씨는 의장 대행을 맡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김대중이 반국가 단체의 수괴가 되었다 하는 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에 사실은 일본 본부 의장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납치되었기 때문에 이 역에 군인이 가서 취임하거나 뭐 승낙하거나 그거 일본에서 추대를 해버린 겁니다.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 추대를 해버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한민족이 어떻게 등장이 되냐면은 그 한 그 본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또 한국 정부가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 하니까 청년들이 경호 비슷하게 근처에 늘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이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 해서 호텔방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까 마취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뭐 탕피에 뭐 이렇게 유류품들 남아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승사의 위기에 빠졌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 당시에 청년들이 뭘 했냐면 그 이 세카이라는 잡지가 있죠. 그 세카이의 저 오른쪽에 야스의 그 류스케라는 세카이의 편집장을 오래 하고 있고 저 왼쪽은 와다하루키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야스의 편집장하고 장문의 대담을 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73년도에는 한국 국내의 대통령 후보였지 일본에서도 잘 몰랐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일본 그 내각의 그 저 참여 뭐 수상 아니 저 중앙에서 수상 후보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그런 정치인이 있어 하는 것 정도만 알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걸 사다서 기자들도 몰랐는데 김대중이 누구냐를 이거 보면 안다. 그래서 이제 쫙 돌리고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인 게 한통령입니다. 한민통 청년들인데 제가 국정원 과거사위를 할 때 김대중 납치 사건을 조사 그 이제 조사할 때 뭐 제가 직접 감상위원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그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납치된 초기에는 비록 증거는 남기고 갔지만 김대중의 행방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도 전혀 몰랐어요. 미국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신병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 기자회견이 김대중의 생명을 구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구한 것은 일본과 미국이었다. 미국과 일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은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었던 또는 납치할 그 없애려고 했었던 그 한국 정부와 손을 잡고 했었고 미국은 좀 한 발 물러서서 방관하고 있었던 네, 그런 거였고 실제 한민통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바람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혼을 몰렸죠. 예, 뭐, 저, 빼도 박도 못해서 증거를, 그, 지문을 따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한국 정부가 취한 게 뭐냐면, 카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민창년 사건이 터졌을 때, 일본 사람 두 명을 민창년과 배후, 국외공산 계열로 집어넣고, 여기에도 박동의 그, 나중에 한민통 의장이 됐죠. 그 당시 조직국장이 그 배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을 상대로 카드를 하나 억지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러다가 일본을 상대로 하는 데서 큰 카드가 다시 생기는 게 바로 우세방 사건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 저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누구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지는 밝혀지질 않은 겁니다. 우세방이 총이라고 덮어씌웠지만 사실은 우세방 총은 아닙니다. 아마 경호원이 유경수 여사를 겨냥한 건 아니고 문세방을 제압하려고 선수는 게 하필이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진상이 밝혀져 있진 않고 그런데 그 총이 일본 경찰이 잃어버린 총이에요. 그리고 문세방이 단총이라는 청년단체였고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분노에서 이제 그렇게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처리한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날 신문이니까 한쪽에는 악몽의 중간에서 유경수에서 총 맞는 장면과 함께 여기다 베스콤파 한청 한화통 그래서 이제 한민통 그 계열을 이제 그 비판하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민경수에서 사자 사건을 개우가 바로 한미통이다 이제 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김대중을 수사했었던 게 바로 김기춘이죠. 아니죠. 문세방을 수사합니다. 문세방을 수사해서 이제 이런 구도를 짜는 게 중앙정보부가 짰는데 뒤에 보겠습니다만 안경선, 김기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냐면 일본에서는 당연히 송환 요구가 쓰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송환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김대중이 재판받고 있다. 무슨 재판이냐? 67년도에 대통령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그리고 뭐 그 뭐 사소한 거 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증인을 181명이나 채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증언하려면 재판 언제 끝나겠어요? 뭐 끝을 안 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문제고 그 타국이 간섭하지 못한다. 이건 즉 그러니까 김대중 안 보내겠다 하는 거를 이 재판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3.1 사건이 터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니까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도 뭐 숙방해다 요구를 하지 일본으로 건너다 요구를 못한 겁니다. 그때 주일대사관 북한 그 협 77년으로 가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석방운동을 한민정이 굉장히 세게 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기가 된 게 77년 4월 때니까 뭐가 있었냐면 77년 3월 달에 3.1 구국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그 선언 지지운동이 해외에서 벌어집니다. 그 중심에 한민정이 있었고 그걸 하니까 조선일보 그러니까 주일대사관에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있었는데 일본 대사관에 전화가 왔는데 그 이 조선일보 기사 말미에 문세광 사건 때도 한복기였던 구 한천군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한민통에 대한 모략이다. 그 기사를 쓴 게 누군지 아시겠죠? 허문도예요. 허문도. 그렇게 한다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도배를 한 겁니다. 한민통에 대한 얘기로 도배를 했는데 바로 그 무렵이 그러니까 전 그 이걸 정리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엉뚱하게도 서종대의 국화협회서가 생각났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적세는 우러댔던 거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준비가 뭐 내란음모라는 그런 구도를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77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77년 4월입니다. 이 무렵, 그러면서 이제 뭐 똑같은 그 개보도가 이제 쫙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때 벌어진 사건이 김정사, 제일동포의 학생 김정사 간첩 사건이에요. 이 김정사 간첩 사건에서는 원래 김정사 사건은 격가지였습니다. 그 옆에 유영수 씨가 중심이었는데 김정사 간첩 사건은 유학생이 일본에서 뭐 활동을 이제 캐다가 보니까 한청이 주최한 강연회에 갔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사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결국 한민통을 방북하면서 판결을 끌어내는데 김정사는 한민통 회원이 아니에요.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뭘 갔냐면은 한청 주최 강연회에 가서 임계성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들었는데 임계성도 한민통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억지로 그 이 사건으로 한민통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방법과 대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엉뚱한 거예요. 김정사가 누구야?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사건 그에 관련해서 임계성이 누구 했더니 임계성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아니야 한청. 한청은 뭐냐면은 한민통은 완전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지만 청년들은 떨어져 나오지 않고 한청 한민통이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청 간부야 뭐 이렇게 돼서 한민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으로 이제 한민통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습니다.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으려면 한민통의 강령 규약이나 활동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한민통을 이제 반국가단체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 윤효동 사건이다. 윤효동은 이제 나중에 내란음모 사건 때도 다시 등장하는 인물인데 한민통에 뭐 간부했다 하면서 한민통의 핵심 인물들이 다 자기의 어떤
일본의 총책이고 그 밑에 있는 것으로 도표를 다 그려놓고 이거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같이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윤현동이 이 기자회견 훗날 오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벌받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일본 내에서 이런 북한 스파이 짓을 했다면은 당연히 일본 국민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는 것도 없고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사건을 꾸민 거는 윤여동과 어떤 인척 관계가 되는 중정국장 정홍진이라고 왜 남북적 십자회담 때 중요하게 역할을 했었던 그 정홍진이가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 사건을 터뜨려요. 그리고 이 사건을 터뜨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여동도 한민통 회원이 아니에요. 민단, 이제 그 한민통 사람들이 민단의 어떤 그 구세력하고 처음 대립할 때 민단 유지간담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60년대. 60년대에요. 60년대. 유지간담회에 몇 번 나왔던 사람이지 70년대 한민통이 본격화된 다음에는 한민통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술 좋아하고 그냥 한량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민통 쪽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여기 저 김재환이 뭐 정경문이 뭐 저 그 배동훈이 박동훈이 이런 그 아주 저 그 뛰어난 사람들이 윤효동의 지시를 받았다고 박정희가 면석이 지시받아서 활동 그 대통령 짓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라 차라리 뭐 이제 그렇게 논평이 나올 정도의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이 윤효동은 중앙정보부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뒤에 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이 사건을 왜냐하면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으려면 이 김정사 간첩 사건 갖고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한민통이 반국가 단체가 되려면은 뭔가 좀 쓴 거. 그렇게 해서 윤효동을 만들어내고 윤효동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김정사 사건을 끌어들여서 이제 간첩 사건을 그 한민통의 반국가 단체라는 행위를 끌어냅니다. 그런 시점이 바로 이제 민주통일 해외 한국인 연합 한민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는 중앙정부가 민단 청년들을 300명을 동원해서 행사장을 습격하고 그래서 8.13 사건이라고 또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제1동포 무국방 방문단이 그 오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민통 간부들이 전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신문에 나면서 이제 나오고 한민통을 반한민통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왜 일제 때 신문에 보면은 불령선인이란 말 나오죠. 후대에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총독부나 뭐 일본 경찰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후대이 선진입니다. 또는 뭐 군비가 뭐 약탈을 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개떡같이 말해도 촛불같이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아, 일본에서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태통 같은 사람 불러서 뭐 유신 인사들을 2만 명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 조청룡과 함께 하고 한민통에도 관여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재판에 나온 분이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아주 용감하게 증언을 해주셨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이태영 변호사님이 다 아시겠지만 그 정대철 의원 어머니시죠. 그리고 정일형 의원의 부인이셨던 정일영 의원이 3.1 사건 관련자 아닙니까? 그래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가 얼마나 엄혹한 시절이었냐 하면은, 이태영 변호사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증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겁이 나서 못했다. 남자들은 겁이 나서 못했는데, 이태영 변호사가 나와서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면은, 한민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 국내에 있었는데 한민통에 대해서 알 게 뭐야 국내에서 변호사하고 가족법률 상담도 하시던 분이니까 그랬더니 아 내가 왜 하냐면은 미국을 갈 때 75년 미국을 갈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뭘 당부를 했냐면은 일본 한민통 위장직에서 내가 빼라 나는 한민통 위장 취임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아신 거예요. 이런 구도에 이거 그 이런 말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해외 전체 위장이면 또 몰라도 일본 본부 위장은 또 총령 관련이 있고 뭐 이렇게 놈들이 공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빼다. 그래서 그 부탁을 한민통에다가 했더니 한민통 쪽에서 그 부탁을 접수했지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빼주지 않고 그냥 김대중 대통령을 의장이라고 계속 부르긴 했지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증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사형이 나왔지만 한민총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 나와서 이제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윤효동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효동이 여홍진이나 가짜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뭐 김대중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한민종이가 어쩌고 저쩌고 조총련에 뭐 돈 뭐 붓게 배우고 곽동에는 뭐 나 밑에 있었는데 내가 북한을 데리고 가서 뭐 교육시키고 이제 뭐 한다는 소리를 쫙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동 목사님 예동 목사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제가 어제 아침 예동 목사님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또 많이 좀 회복이 되셔갖고 어제 오시고 저녁을 같이 하면서 또 얘기 들었는데 여기 이제 그 형진이가 나와서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뭐 부부장 동지께서 뭐 그러니까 북한 중 뭐 북한 용어를 그대로 쓰고 남쪽의 민주 인사를 북한 용어를 갖고 쓰면서 뭐 이걸 저 재판하니 이게 말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카 목사가 이제 거기서 내란이다 반란이다 내란 사건을 조작한 니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누군지 정체도 불분명한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듣다가 이제 이렇게 떠드느냐 그래서 뒷문으로 도망쳐 나갔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태영 여사의 그 이태영 변호사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제명하고 불리하다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유사하고 있는 작업이 반헌법 행위자 열정 편찬 작업인데 뭐 김대중 내란 사건을 저도 이번에 깊이 들어보니까 몇 명을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그 중요 관련자들 그 보자. 왼쪽 김황식인데 국무총리 김황식입니다. 김정사 사건에 김정사 씨가 자기 재심을 준비할 때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혹시 그 사건 판사 기억할 것입니까? 했더니 자기 너무 어리고 정신이 없어서 판사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 판사가 누구냐면요 하고 얘기를 하려는데 커피숍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제 뒤에 TV가 켜져 있었거든요. 뉴스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이 저 제가 그 김정사 씨 뒤로 제가 김황식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김황식 TV에 딱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놀래갖고 이렇게 하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돌아다 보더니 저놈이에요 하는 거예요. 왜냐면 김영사 그때 맨날 텔레비에 나올 테니까 아니 저 김황식은 누군지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김영사 씨가 얼굴이 하얘지던데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했던 그 놈이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냐. 내가 그런데 대한민국에 재심을 신청해도 되겠느냐.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답해. 그리고 이제 그게 윤효동이가 사건을 그 공소장에다 끼워놓은 거. 왜냐하면 윤효동 사건은 이 김정사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안사거든요. 보안사 수사 기록이 없습니다. 보안사가 만든 의견서에 윤효동이는 안 나오는데 검찰 단계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윤효동 그러니까 이 보안사가 수사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그걸 집어넣는데 그 담당 검사가 정경식인데 정경식이는 바로 그 이 김정사 사건만 했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검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윤효동이를 다시 불러낸 거죠. 그리고 그때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안경상인데 안경상이는 뭘 했냐면은 71년도부터 75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는 김기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기춘이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77년 판결 당시에는 김기춘이고 그 앞에 수사했었던 건 안경상인데 안경상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사진을 좀 묶고 했습니다만 정낙중이라고 있습니다. 77년에도 영사진명을 써서 보냈고 한민통 방법관에서 또 80년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영사증명이거든요. 즉 그 일본 공사국 주일 대사관에 있는 중앙정보부 영사가 써서 보낸 국문서.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그걸 작성한 인물이 그 정낙중인데 어떻게 걸리냐면요.
최종대 교수 납치 사건, 고문 치사 사건 아시죠?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고 학생 시위가 봐가지고 학생 들려고 하니까 중앙정보부가 학생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하다가 서울법원 최종대 교수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건을 덮은 책임자가 안경상이에요. 그리고 그 안경상 밑에 중앙정보부 측에 국장이 있고 단장이 있는데 단장이 누구냐면 장성록이라고 그 당시에 주일공사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덮는 실무 책임자급이었던 정학 중위가 주일대사관을 영사로 나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본문에는 빠트렸습니다만 최종규 교수 사건을 덮은 팀이 일본은 그 팀이 일본은 일본으로 오고 또 일본은 서울지검공안부에 가 있으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배우는 임효동이라는 연기력이 별로 좋지 않은 자가 배우로 나와서 이게 이제 한국 그 사건인데 그리고 이제 한민통의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뭐 당연히 활동을 했지만 한민통 부의장을 지낸 정재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민통에 돈을 낸 분이 많지만 제일 돈을 많이 냈고 제일 그 참 정의롭게 활동했던 분인데 말년에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한민통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민통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불리면서도 정재준 선생에 대해서는 한민통을 탈퇴했으면 깍듯하게 오시고 지금 의장하는 손형돈 의장도 정재준에게 해서 정의를 배웠다. 배동원에게 애국을 배우고 정재준에게 정의를 배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 분인데 제가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한민통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십니다. 한민통이 김대중을 살려내기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민통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할 위기에 몰렸고 나는 한민통과는 무관해 라는 걸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구해 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그 한민통이었던 건 변함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정재준 씨가 초청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해서 한민통을 다 부르지 못해도 정재준은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정재준 선생은 한민통에서 탈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을 받았는데 또 뭐가 누군가가 틀렸는지 행사장에 못 들어가셨다. 추운데 밖에서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그 들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민통은 여전히 반국가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북 활동 두명을 쓰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고영구 변호사, 최병구 변호사, 민변이 많이 붙었고요. 임종인 변호사가 이제 그 실무를 많이 맡았고 저는 그때 무슨 홍보위원장인가 뭐 해서 그 한민통 그 귀국 대책위가 만들어져서 이제 맨 말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한민통 팬들 오면은 동교동 방문해야 한다. 동교동에서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됐냐는데 하여튼 뭐 연락이 돼갖고 그 가서 김대중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아침에 오기로 했다가 박봉우 의장이 바닥이 났던가 뭐 하여튼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 못하는데 나중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따로 만나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신은 한민통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풀어주질 못하고 가셨으나 김대중을 기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란음모의 진실을 밝히는 입장에서는 한민통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한민통과 한민통 사람들이 김대중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지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서러운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한민통 의장인 손형근 씨가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권을 안 내줘서 못 들어오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구출위원회가 80년도에 해산이 됐다가 다시 조직이 됐는데 한민통 귀국대책위원회도 그래서 2019년 작년에 다시 조직이 됐어요. 한민통 대표단이 일부 오긴 했지만 손영근 씨는 아직도 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민통에 대한 부분들, 김대중 나선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그 외국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여기 김대중을 지지는 사람들이 그 점을 명심하고 한민통의 역할 충분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풀리지 않은 문제들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너무 좀 길게 했습니다. 교수님, 한홍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조작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장신기 연구관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수입 관리 시국 공원 사건이다 이렇게 좀 저는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군사독재 정권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좀 구분을 해보면 대략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란모 사건이 있는데요. 이 내란모 사건은 1971년 그 서울 지상 내란모 사건이 시초로 해서 그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사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사건은 후에 얘기하는 간첩당 사건입니다. 이제 이 간첩당 사건도 유형에 따라서 뭐 남파 간첩이 있고 자살 간첩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런 간첩당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 간첩당 그러니까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사건을 간첩당 사건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탄압을 했던 경우가 있고 탄압했던 이제 그 역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 경우가 이 앞에 말씀드린 내란모 사건의 유형과 두 번째 이 간첩당 사건이 결합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 있었던 소위 말해 15공안 사건에서 가장 그 규모나 성격을 놓았을 때 내용 사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내란모 사건이 이제 요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또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제 민청령 사건이 좀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민청령 사건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이제 그런 반유신투쟁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이제 그들을 이제 내란모 사건에서 겪은 거였고 거기에 이제 민정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부분 중에서 일종의 이제 특허가 넘겨진 뭐 인민민주정당 이제 사건이라고 봤다고 치지만 그런 어떤 이제 국가 연관된 그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상당히 이제 대형 사건을 이제 비화를 시켜서 탄압했던 그런 게 이제 지탄을 있는 민정당 사건과 민정당 재건이 사건이 되는데요. 이 군대 내란모 사건도 사실은 여기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을 명칭 자체는 내란모 사건으로서 그 거기에 다루는 부분은 실제로 80년 이제 5월에 있었던 이제 광종 이전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서울의 군민이 있었던 일련의 이제 시위 집회를 일종의 내란모 사건으로 이제 엮어서 이제 그 탄압을 하게 된 거였지만 사실은 사형 대통령께서 사형성을 받으셨던 거였고 실제로 이제 더 문제였던 부분들은 이와 연관된 이제 한민총 사건이 되는 건데 한민총 사건은 결국은 근데 대통령 본인을 직접 이제 뭐 간첩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그 연관된 그 조직들 소위 말하는 한민총의 일본 문물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황영균 측의 자백상이셨던 이 관계된 분들이 사실상은 이제 북한과 연관된 이제 간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77년 민정동 민병대 풍도 이후에 이제 규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한정 사건은 실제 이제 간첩단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란모 사건은 사건 명칭에는 사실은 이제 이 한민통에 관련된 이제 간첩단 사건 성격이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용 구성 사건은 사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민청항공 사건이 이런 대모 사건과 사실 그런 그 성격이 이상한 걸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런 유형의 사건이 이제 지난 군사독재 시기에 있었던 이제 그런 뭐 조작된 사건 중에 가장 대형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성격은 좀 저는 좀 그 이런 각도에서 좀 규정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사건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 사건의 발생의 원인의 측면을 좀 더 이제 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뭐 내란모 사건과 올해와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신분계 정치군이나 우선의 신분계 어떤 정치적인 뭐 욕망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설명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긴 한데요. 당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좀 보다 보면서 제가 조금 의문을 들었던 부분은 과연 그 신분만 없었으면 뭐 김대리 내란모 사건 정도의 유형의 사건이 아니겠지만 과연 이런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사건이 하더라도 과연 그냥 당시 70년, 80년 상황에 민주화 이행이 좀 원만하게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걸 좀 이제 내가 지금 역사를 가정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 이제 전재호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이게 그 11.6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급서를 한 바람에 이제 조성된 대안적인 민주화 여건이었는데 사실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그 군사독재 정권의 그런 체제나
이제 사회전쟁 여건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고, 민주화로 나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토대나 그다음에 주체 운영들이 현재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권 자체도 불리한 상황이었던 건데, 거꾸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당시 이제 12.12를 통해서 분권을 장악한 이제 현재까지 지금 흔히 부정하는 정치군인들을 이전에 있던 이제 그 정승화 부양사관을 비롯한 이제 온건파로 구성될 수 있는 구성된 이제 이 분들, 아까 교수님, 한국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분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표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전 과연 전전 신고하고 과연 얼마큼 달랐을까라는 것들을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실상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와 정승화를 중심으로 한 모습의 온건파라고 이제 규정되었던 이분들의 의식이 기본적으로는 별로 다르지가 않다. 다만 이분 다르지가 않고 사실상 정치 개혁을 똑같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분들의 차이는 그냥 개혁의 방식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그 정승화를 비롯한 강창호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다 전두환과 갈등이 있고, 개인적 고치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사회공적 분석에서는 이분들도 온건파라고, 이분들, 본인들은 이제 자기 자서전이나 혹은 그 당시 이제 발언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이제 민주화의 어떤 협조에 자기들은 이제 하고, 정치적으로 순수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본인들을 그렇게 말하고 했던 거가 누구냐면, 그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은 군대 노골적인 정치 계획을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측면들이 사실은 본인들도 본인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정치 계획을 인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한 교수들은 이제 그 뭐 정승화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언론사를 통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셔서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본인들은 자기 정치적인 계획을 쓰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얘기하면서도 사실상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군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보가 제일 우선시되는 이런 시대에 군이 이런 김대중을 보다 김대중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되었던 이제 AWC 이제 유장 교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아의 활동 자체도 굉장히 불온시하면서 거의 이런 행동이 있어서 안 된다는 식의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본인이 자소전 직접 밝히고 있거든요. 하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 자랑스럽게 한다는 이런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당시 민주화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순수하게 이제 받아들였겠는가 라고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승화나 당시 이제 그 온건파로 규정되어 있는 이분들의 인식은 아마도 이제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화의 일반적인 어떤 이제 이행을 가져온 직선제 개혁을 통한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정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유술 조치,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이제 야당 정치인들도 얘기했던 이런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지금은 눈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그 전두환이 나중에 86년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지만, 사실상은 위로부터의 거의 이제 강제된 민주화, 제한적인 민주화. 그래서 사실상 관제야당을 조금 해서 그냥 그런 형식적인 틀에 있어서 어떤 그런 민주화 조치 정도만 취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생각할 민주화의 어떤 그런 길로 생각했던 거로 판단이 되고, 그 정승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민간 어떤 이양을 하에 의향이 있었다, 민간 이양을 해서 협조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던 부분들은 아마 그 정도 수준의 민주화였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냥 사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를 중심으로 했던 재활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사회운동 세력과 흔히 지금 저희가 봤을 때의 기준을 적용시켜 본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민주화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런 방식의 어떤 민주화 예행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실질적인 어떤 민주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회의적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두환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중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어떤 과정일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민주화 세력과 이 정부 엘리트와의 어떤 이제 대립과 충돌은 어떤 방식으로든 중적으로는 되게 해소되기 쉽지 않았던 국면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제 그 어떤 평화적 이행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는 국민들의 어떤 피하다 피가 눈물과 어떤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분들을 말씀하시고 본인을 비롯한 이제 민주화를 주도하는 것들이 또 이제 거기에 앞장서서 행동과 양심을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건 투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실 깔려 있는 표현은 멋있지만 이게 내용적으로는 되게 좀 비자하기도 하고 현재는 굉장히 좀 엄숙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모습이는 이런 표현을 행동과 양심에 대한 자연스레 담겨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궁극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규의 평가를 올려주죠. 김주규의 행위 자체를 사실 제아의 당시 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혹은 뭐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뭐 어떤 그 열사력에 취하는 이런 분위기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부터 이 상당히 좀 냉혹한 평가를 하셨던 거였고 이런 방식으로 민주화를 놓고 이제 자체적인 민주화를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적 문제도 보면 사실 이런 부분과 인식이 연관된 거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시 어떤 이제 그 사건 당시에 이제 그 80년 상황에 있어서 79년 80년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민정동사업과 이제 군부 엘리트 단순히 이제 강경파를 구분할 수 있는 정부안과 이쪽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그 유신체제로 형성된 군부의 일시 전반의 어떤 갈등 구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이 시점에 어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성화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식을 가질 정도로 정성화는 개인 정성화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진영 전체를 통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성화 자서전에 있고 뭐 강창동씨 뭐 여러 가지 교재도 이미 나와 있었지만 당시 이제 있었던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정성화한 논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냥 치마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일단 당시 민자운동 세력과 김대중 전체 민자운동 세력과 당시 이제 그런 군부 엘리트, 이제 유신체제를 뒷받침하고 핵심적으로 무슨 세력들 사이에 어떤 이런 뿌리 깊은 혹은 뭐 사회학이 힘든 쪽에 대립적인 구조는 그냥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거를 좀 다시 그런 것이 왜 나왔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생각한 부분들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5.16 쿠데타 이후에 보시면 71년 대선 전까지 사실은 그때는 민주화운동 생각이라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그 세력 내에서 뚜렷한 어떤 인물, 인물이 구성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71년 대선이 사실 문제가 되면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이제, 당시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문제하게 불구하고 이제 신민당이 대선 후보가 되고 또 그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도 미국의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은 굉장히 이제 60년도에 그 삼성연 국민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항 진영은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고 굉장히 그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이제 그런 뭐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좀 그 의식 있는 분들의 뭐 전체 열사 같은 며칠 전에 전체 열사의 50주에 있지만 그런 분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중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뭐 집단적인 열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미국 문서들 그때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70년 대선에서의 낙승을 다들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예산 조사기 후보가 되고 후보회담에 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지형들을 돌파하게 돼서 이제 전국을 거쳐서 또 엄청난 유세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문서도 다시 거기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김대중의 이런 이제 그런 예상치 못한 헌신적인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 어떤 이런 열기들을 조성해 나간 것들이 이제 70년 말서부터 70년까지 보면서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한 것들이 다 문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요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이번 선거를 도통하자였다고 본인이 이제 실토를 할 정도로 이제 김대중 후보의 어떤 열기는 굉장히 또 넓고 그게 이제 71년 4월 대선 바로 한 달 뒤에 있었던 총선에서 이제 신민당의 대승, 그러니까 사실상의 대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 야당 의혹들과는 흔적이 다를 정도의 그 독립적인 어떤 대원 요소서 풀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저항이 없다는 어떤 상승 곡선을 이제 이끄는 어떤 리더로서의 김대중이 부상한 부분은 사실은 쿠데타 이후 한 10년 동안 정권을 찾아오셨던 이제 군부 엘리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예상치 못한 현상이었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서부터 사실은 경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70년 5월에 무문의 교통사고라고 평가하는 자동차 테러 사고는 사실 좀 추정되지만 실제 교통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무문의 교통사고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70년 10월이고 9월에 나오는 이제 서울대상 내란음모 사건에 보시면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나중에 참고하는 자료를 보면 당시 사건 관계자들 결국 김대중을 엮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사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서울대상 내란음모 사건은 여기 이제 80년, 이제 9년 뒤에 있는 내란음모 사건의 일종의 전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재판부나 이런 사법부에서의 좀 양심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사건이 아마 공안 쪽에서 의도했던 것만큼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약간의 상황이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때부터 김대중을 결국시키려는 이런 이제 조사과정에서의 임무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확인이 제대로 됐고 그래서 이 사건부터 이제 보면은 김대중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엮어서 뭔가 좀 이제 그 큰 사건에 비화시키려는 의도가 이미 요 때부터 드러나게 된 거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 75년 아까 이제 그 이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이제 원상 복귀를 막기 위한 재판을 걸기 위한 그 재판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당시 검찰의 이제 뭐 자료를 확보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에 항소를 했었을 때 본인의 항소 이유서가 이제 그 저희가 남아 있어서 저희 자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문제지기라고 하면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선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을 벌였던 건데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재판 부분, 뭐 검찰이나 이런 쪽들의 얘기는 그런 얘기는 뭐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냥 엉뚱한 뭐 이제 그 일본 망명시기에 있어서 활동들, 그러니까 뭐 주한군을 철수했다든지 뭐 본인의 평양 방문을 했던 이런 식의 사실은 허위 정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상자는 75년에 이제 항소유서를 쓰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체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도 무관한 부분이 왜 이런지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75년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인 즉슨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공안 세력들이 이 김대중과 관련된 어떤 이제 김대중을 이제 타겟을 향해가는 상황 배경을 이미 계속부터 걸고 이걸 엮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들까지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이제 의미를 하게 꼴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의미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미 목적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한민통은 이제 그 자체로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나 의미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사실 그거는 77년 뭐 이제 이동 사건 폭로라든지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저도 여러 가지 검증을 확인한 결과는 74년 그 민청의 사건 관련된 거의 보도에서 박동희를 조총령 관계자로 일방적 규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보도 내용은 사실은 뭐 공안당국에서 일방적 무포한 자료를 받아 썼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이쪽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엮어 나가려는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이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제 7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정 세력의 어떤 발전에 대한 어떤 이제 대응 차원에서 그만큼도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극단적인 인구음의 색깔론을 제기를 통해서 그리고 민정 세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인식을 국민이 이제 심한 편견을 갖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이렇게 여론 시장이 계속 되게 정부가 이렇게 자유롭게 유통되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그냥 사실상 그려지고 특히 이제 정승화가 여러 자료를 받더라 이런 분들은 직원의 일품에 공유되면서 하나의 사실상 굳어졌던 단계로까지 분명히 가면서 아마 그 이 공안 세력과 이제 군부 엘리트 세력 전반과 군부 엘리트 세력을 뒷받침하는 이제 다른 일반 보수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이쪽 진영과 민재화 세력에 대한 그 인식은 굉장히 좀 파악하기 힘든 상황까지 그때 약간의 상황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79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 회담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기부처를 통해서 두 차례 걸쳐서 이제 회담을 제의해서 이 중에 이제 뭐 그 아마 회담의 제의 행사가 끝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때는 이런 상황 충돌이나 충돌을 좀 피하면서 최대한 어쨌든 평화적인 어떤 민주화의 과정을 넘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도를 보이셨지만 뭐 나중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차치 처리 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보고 있는 자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뭐 그런 것들 시도를 그리고 이제 상대들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평화적으로 문제를 조금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영영 놓치게 됐고 그 과정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피해 없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죽고 박정희 없는 검수적인 체제가 이어진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문제 세력이 있고 그런 국민 일부 사이 어떤 이걸 가족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어떤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인 국민 일부의 힘이 우리에 의해 그리고 민주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뭐 이제 피해를 보고 당황했던 사건이 사실 이 김대중 내란군 사건을 발생한 배경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이 김대중 내란군 사건이 광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되긴 한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이제 그 당시 5월 22일부터 이제 중간 수사가 나오면서 7월 4일까지 이제 최종 수사까지 4개 발표가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전단 신고부 세력들은 원래 이 김대중 내란군 사건이 주된 타겟이었던 거고요. 이걸 조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와 조작 내용들이 정리해야 하는 거고, 광주항쟁 하시는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만한 근거들이 사건 수사에 대한 조작 내용들 보면 사실 그런 흔적들이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광주항쟁이 사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 불구하고 사실 그 조사 내용들이 처음에 굉장히 부실하게 나오게 되고 이 항쟁 자체를 연결시킨 것도 결국은 80년 내란 사건이 있었던 5월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이 바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란 사건 자체는 당시 이제 그 전관 신문 사람들이 당시 이제 5월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판단을 좀 해서 공장대만 붙지 않게 이 시기의 어떤 실제 상황을 좀 이해하기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회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많은 좀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이교대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사건의 어떤 기본적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아직 그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해석의 단계로 조금 아직은 좀 이제 그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단계가 더 지나고 넘어가게 되면 학교의 기본적으로 좀 더 그 생명 단계에 대한 미션 구성까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좀 제일 말씀하는 연구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